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 오늘로 9일째입니다. 하지만 촛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8자 촛불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친박 단체들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광화문 광장 집회 현장 연결합니다. 조현선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8차 촛불 집회가 시작된 지 2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당초 6시 반에 계획됐던 행진이 조금 늦춰지면서 지금으로부터 10분 전쯤 주최 측의 행진 시작 선포와 함께 시민들과 주최 측은 이 행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촛불 집회 행진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공관과 헌법재판소를 향하는 경로가 추가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와 총리 공간 앞에서 박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퇴진을,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칠 예정입니다. 앞서 박사모 등 친박단체들 역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3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며 헌재를 압박했는데요. 친박단체 회원들은 탄핵 무효를 외치며 박 대통령을 응원했습니다. 또 태극기와 장미꽃을 손에 들고 헌재에서부터 총리 공관 인근까지 행근하며 이 탄핵 반대와 국회 해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맞불 집회에는 촛불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샀던 새누리당 김진태 이우현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요. 김진태 의원은 우리도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다며 탄핵 소추 무효화를 독려했습니다. 이렇듯 탄핵 찬반으로 갈라선 촛불 집회와 맞불 집회가 가까운 거리에서 비교적 짧은 시차를 두고 열리며 그 어느 때보다도 충돌 우려가 높았는데요.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지만 일부 참가자들 사이에 가벼운 몸싸움과 함께 언쟁을 높이며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오늘 촛불집회 주최 측은 저녁 8시 반까지 행진을 마치고 해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선 7차례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평화집회 기록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